김현진의 노래교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노래 강사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오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청춘이고 싶은 이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순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노래 배워볼까요? 자, 오늘은요. 네, 세월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표현한 노래입니다. 세월을 붙잡고 싶은 네, 마음. 뭐 그런 노래 요즘 많잖아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고장난 벽시계, 뭐 이런 노래들이 보면 세월 도둑. 그렇죠. 세월 도둑도 그렇고 네. 어떤 세월 가는 걸 정말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또 많이 있지만 또 요즘 최근에 나온 우리 하이런 씨의 거기 섰거라. 아, 세월 거기 섰거라. 네, 그렇죠. 아~ 제목이 재밌죠. 거기 섰거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자리 잡은 깊은 주름들 나도 이제 꼼짝없이 늙어가구나 세월 앞에 이겨내는 장사 없구나 부르렀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별빛 같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후회스러워 그때는 왜 그랬을까 세월아 때워라 거기 섰거라 저곳 다니다 보면 아이쿠 다리야 아이쿠 허리야 끙끙거리네 나도 이제 남들처럼 늙어가구나 세월 앞에 견뎌낸 장사 없구나 싱그럽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아리따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무 아쉬워 그때는 왜 그랬을까 거라 더 이상은 못 간다 꼼짝 말아라 더 이상은 못 간다 꼼짝 말아라 못 간다 꼼짝 말아라 네 세월아 더 이상은 못 간다 네. 꼼짝 말아라. 네. 근데 슬프네요, 선생님. 왜요? 이렇게 아무리 외친들 세월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치 갈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러죠. 그냥 어차피 세월은 가는 거고 네. 나이는 먹는 거니까 그냥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아니야 부정할수록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딱 이렇게 솔직히 그래 나 나이 먹어서 어때? 너는 안 늙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차피 다 늙어가는 거 그냥 받아들이자 네, 하는 부분도 있어요. 말하면서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네.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를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 가사 내용이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거를 좀 슬퍼하는 내용이거든요. 약간 아쉬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오히려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즐거워하세요. 공감한다는 얘기죠. 아, 맞아, 내 얘기야. 나도 이래. 나, 내 맞아요. 기분이 이래. 네, 네. 이러니까 공감하시면서 네. 오히려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보니 내 눈가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들. 아, 너무 슬프다. 그 나무의 나이테가 네. 있듯이 네. 이 사람의 나이를 재는 척도가 되는 게 바로 주름. 네. 그렇죠. 주름과의 전쟁이잖아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소영 씨도 그렇죠? 안티에이징. 제일 그렇죠. 안티에이징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성분들이 제일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 주름이거든요. 맞아요. 이 주름과의 전쟁을 맞아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이 격한 경감을 생각하세요. 맞아요. 또 네, 이재단 학생이 지금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맞아요. 내 주름 좀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노래 볼게요.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보니 시작 셋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보니 내 눈가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들 시작 내 눈가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들 그렇죠. 이제 거울 보다 보니까 정말 아유 내가 이렇게 주름이 언제 이렇게 늘었지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나도 이제 꼼짝없이 늙어가는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이제 꼼짝없이 늙어가구나 시작 나도 이제 꼼짝없이 네. 늙어가구나 세월 앞에 이겨내는 장사 없구나 시작 세월 앞에 이겨내는 장사 없구나 한 번씩 해보신 말이죠. 네, 아우, 그렇죠. 맞아. 세월 앞에 이기는 장사 있간디. 없지. 없지. 네. 없지. 네. 그렇죠. 네. 누구는 안 늙고 사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럼요. 그냥 물론 안 늙으려고 막 잡아당기시는 네. 분들, 뭐 집어넣는 분들, 이런 분들. 네, 당기시는 분들. 네, 당기시는 분도 있고.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예, 그렇죠.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뭐 그런데. 물론 이게 못 이겨.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어차피 나이는 먹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도 좋은. 그렇죠. 눈꺼풀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네. 세월이 이기는 눈꺼풀 장난 아니죠. 진짜 무겁죠. 아, 그렇죠. 네, 무겁죠. 요즘 같은데 더 무거우니까. 장난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지금 그런 마음, 주인공의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봅니다. 자, 어느 날 하나, 둘, 셋, 넷, 쿵!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보니 내 눈가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들 나도 이제 꼼짝없이 늙어가구나 세월 앞에 이겨내는 장사 없구나 세월 앞에 시작 세월 앞에 이겨내는 장사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젊은 나 참 젊었을 때 나 참 예뻤는데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 젊었을 때 예뻤어요, 아유, 예뻤어요. 곱디 보았죠. 보았죠. 동네 예쁘다기보다는 이런 고왔죠. 분들 있잖아요. 나 젊었을 때 나 때문에 울었던 동네 총각이 몇 명인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진 않았어요. 두 바퀴야. 한순단 학생 지금 뭔가 좀 할 얘기 있어요. 뭐 있어요. 네. 네. 저는 대전까지 줄 섰어요. 목포에서부터 대전까지. 야, 이런 허풍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남자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보려고 어디서 뭐 각지에서 몰려든 여자들이 뭐 기차로 한 대나 인사기념을 이뤘다.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다 보면 네.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 계신 분만 딱 쫓아다니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푸르렀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푸르렀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시작. 푸르렀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그렇죠. 갔나 음을 올립니다. 어디로 갔나. 시작. 어디로 갔나. 별빛 같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시작. 별빛 같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자, 연결해 볼게요. 푸르렀던부터 시작. 푸르렀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별빛 같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후회스러워. 시작. 이제 와서 돌아보니 후회스러워. 그렇죠. 이제 지나와서 내 젊은 날을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나이 먹어갈 줄 모르고 뭐 철없이 했던 행동들, 뭐 그런 뭐 남에게 상처 줬던 것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니까 막 민망하고 부끄럽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랬을까 반성을 한 겁니다. 시작. 그때는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가는 세월을 한탄한, 더 이상 세월아 거기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섞어라. 아 세월아 내월아 거기 섞어라. 더 이상은 못 간다. 꼼짝 말아라.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 세월아. 시작. 아 세월아 내월아 거기 섞어라. 에이. 더 이상은 못 간다. 꼼짝 말아라. 박수. 1절에도 많이 공감하시죠. 2절 가볼게요. 네. 2절 가사 보면 이따금씩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이따금씩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시작. 이따금씩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그렇죠. 어르신들 어디 다니다 보면 갑자기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끙끙거리네. 시작.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지금 김상우가잖아. 노래가 아니라 지금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현재 아픈 거예요. 다리야 허리야. 자, 리듬이 있어요. 아이고 다리야. 시작.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끙끙거리네 끙끙거리네. 나도 이제 남들처럼 늙어가구나. 시작. 나도 이제 남들처럼 늙어가구나. 세월 앞에 견뎌내는 장사 없구나. 시작. 세월 앞에 견뎌내는 장사 없구나. 여기서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어디 다니다 보면 입에서 달고 다니는 소리.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거 달고 다니잖아.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네, 학생들 어때요? 그래요, 아이고 다리야. 맞아요. 아이고 허리야. 근데 본인이 정작 그렇게 말해놓고도 뱉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가 나오는데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일어날 때 앉을 때 아이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아 나이가 먹어가는구나라고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게 그렇죠. 그런 거죠. 자, 해볼게요. 이따금씩부터 시작. 이따금씩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세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끙끙거리네. 나도 이제 남들처럼 늙어가구나. 세월 앞에 견뎌내는 장사 없구나. 자, 1절은 푸르렀던 시절, 2절은 싱그럽던 시절입니다. 싱그럽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시작. 싱그럽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아리따던
어디로 갔나 시작. 아리따웠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 너무 아쉬워 시작.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무 아쉬워 그때는 왜 그랬을까 시작. 그때는 왜 그랬을까 왜 할 적에는 입만 왜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왜 나 자신에게 좀 따끔하게 야단을 치듯이 시작. 그때는 왜 그랬을까 세네 아 세워라 거기서 꺼라 시작. 아 세워라 내워라 거기서 꺼라 hey! 더 이상은 못 간다 꼼짝 말아라 시작. 더 이상은 못 간다 꼼짝 말아라 박수. 아 우리 소영 씨는 잘 가사 공감 안 되죠 이거. 네. 주름에서 조금 사실. 아, 주름에서 공감 안 되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거 공감 안 되고, 그 다음에 푸르렀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지금이 나는 제일 푸르른 시절인데,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 시절. 공감 안 되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왜요? 아니요. 공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천진난만한데, 한 10년 뒤에는 아마 이 노래를 저절로 부르고 있지 않을까. 숨 찾아가지고. 네. 네. 뭐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주세요. 하나, 둘.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보니 내 눈가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들 나도 이제 꼼짝없이 늙어가구나 세월 앞에 이겨내는 장사 없구나 부르렀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별빛 같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후회스러워 자 손가락 들면서 더 이상은 못 간다 꼼짝 말아라 좋습니다 hey, hey. 아 세월 내와라 거기서 꼬라 두루두루두루두루 비절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이따금씩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끙끙거리네 나도 이제 남들처럼 늙어가구나 세월 앞에 견뎌내는 장사 없구나 싱그럽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아리따웠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무 아쉬워
잊으셨어요? 네. 네. 그러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잠시 멈춘 것 같은. 한 5년은 네. 더 젊어 보이세요. 아니, 이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진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 잊고 사는 거 좋다. 오히려 네. 정말, 아우, 또 하루 가네. 뭐 1년이 가네. 이러지 말고. 더 힘들어요. 네, 신경 쓰지 말고. 네. 아, 가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 좋네요. 가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가겠다. 네. 여러분도 가든지 말든지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오늘 하루를 즐기십시오.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네. 하루를 젊게 예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이런 씨의 노래 거기서 거라 네. 잘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그리고 세 분 어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3부 마치고 4부로 넘어갈게요.